양팀을 대표하는 양현종 폰트가 최고의 피칭을 선보이면서 예상대로 투수전이 펼쳐졌고 결국에는 이 투수들이 내려가고 난 다음인 7회 승부가 결정이 났네요. 예,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그 볼 게 많았던 경기였어요. 그러니까 양팀 에이스 나왔죠. 또 쳐줘야 되는 사람이 쳐줬죠. 그리고 막아야 되는 투수도 막아주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뭐 선발 투수들의 승은 없지만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 나왔습니다. 자, 7회였는데 양현종 선수가 이제 내려갔고 또 불펜이 또 홍상삼 선수로 교체가 되면서 7회 말 선두 타자 이제 최종 선수가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 낮은 볼을 골라내면서 굉장히 잘 골라냈습니다. 그다음에 한유성 선수가 한가운데 낮은 공을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2루타를 날려주면서 또 쳐줘야 되는 선수가 쳐줬고요. 또 무사 2, 3루에서 클론 선수. 최근 안 좋았지만 오늘 이 결승타를 쳐준 장면인데 좌익수 왼쪽으로 2타점 적시타를 이제 때려주면서 일단 클론 선수가 오늘까지 삼진 8개를 당하면서 최다 공동 2위가 됐습니다. 근데 오늘까지 안 좋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결승타를 쳐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뭐 결승타점에 또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 일단은 이 결승타점으로 인해서 또 6연승 질주를 하게 됐고 또 LG를 앞서가는 또 1등 단독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. 기아에서는 에이스 양현종을 내세웠는데 SSG가 이런 기아마저 꺾으면서 6연승을 질주하게 됐는데요. 걷잡을 수 없이 무섭게 질주한 SSG 랜더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렇게 폰트가 두 경기 연속 무서운 호투를 펼쳤고 크론이 새로운 해결사로 거듭내면서 파죽의 6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